그쪽 병원비 낸 사람이 나거든? 왜? 이제 와서 오리발냄이시겠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경찰에 신고만 하고 바로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신고? 무슨 신고? 설마 날 신고하려는 건 아니지? 아니요. 절 신고하려고요. 이게 어디서 약을 팔어? 제가 누구예요? 강남이가 누구죠? 뭐요? 기억상실? 그 드라마에서 뻑하면 나오는 그 기억상실? 말도 안 돼.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는 거죠. 그죠?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요. 괜찮아요. 이 여자 거짓말하는 거죠? 말도 안 돼. 거짓말이라고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이 여자한테 들어간 병원비가 3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검사를 다시 해보면 어떨까요? 당신 가만히 있어. 검사 한번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믿기 힘들겠지만 기억상실증이 맞습니다. 야, 한강. 어디서 부딪혔어? 그건 기억날 거 아니야, 어? 그쪽 차에 치인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 똑바로 해. 엄한 사람 잡지 말고. 그럼 기억이 언제 돌아오는데요? 그건 장담 못합니다. 다행히 뇌손상은 크게 없으니까 일단 퇴원하고 좀 더 경과를 지켜보죠.